나는 폴 1집이었을 텐데 둘이라고. 아. 맨날 놀기만 하네. 아무것도 할 일이 없나 봐. 하루 종일 집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지겨워. 여기까지. 정말 심심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? 진짜 정말 이렇게 안 어울리죠 지금 보니까. 야, 진짜 완전 다른 캐릭터예요. 먹고 자고 마시는 거 말고 할게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싱어송라이터들 작품들은 재밌는 게아이 사람이 이때는 이랬구나. 쫙그 변화가 다 담겨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. 그때의 폴은 되게 약간 자연인, 약간 김폴 시절. 김폴 되게 전. 아 맞아요 맞아요. 김폴 김. 어 폴김. 폴김 시절. 아 김폴. 김김볼씨. 따분함과 무료함이라는 게 사실 서글프게도 당분간은 이제 느끼지 못할 감정이란 말이지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가사가 폴의 레어템이 아닌가.